오늘은 에피크로스를 다루는데요. 네, 김광석의 나무라는 노래와 철학자 에피크로스를 다룹니다. 그전 시간 복습을 좀 해봐야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고대 철학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플라톤을 다뤘잖아요.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것은 BC 470년 정도, 그러니까 5세기 정도죠.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지 43년 뒤에 플라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플라톤이 태어난 지 43년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가 태어난 지 43년 뒤에 에피크로스가 태어납니다. 에피크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받았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비판, 자기 철학을 펼친 철학자입니다. 물론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죠. 플라톤에게 철학을 배우긴 했지만 플라톤의 철학을 비판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펼친 거죠. 자, 이 고대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자연의 비밀에 관심이 많았고, 소크라테스 이후로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 혹은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 그 세상 혹은 이 사람에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일까?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라면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보고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하면 될 텐데,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그 뒤에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현상세계라고,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으면서 이렇게 현상하게끔,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걸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혹은 철학자가 사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필로소피라는 말이, 필로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혹은 좋아한다는 말이고, 소피는 지혜를 뜻하니까,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인데, 사실 어떤 지혜를 좋아한다는 게 뭘까? 뭘 알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뭘 알고 싶을까? 그건 바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 무엇, 숨겨진 그 무엇, 그 본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뭘까? 그리고 그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있을까를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있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이게 눈에 드러나 보이는 보이는 대로 있는 것, 이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있는 건지 아니면 눈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끔 해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엇, 그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진짜로 있는 건지 관심을 갖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해서, 있는 것은 있음은 한자로 존재잖아요. 그래서 존재에 관한 이론이라 해서 존재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대 철학은 무엇보다도 이 존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아, 그두 가지는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이 세계와 이걸 현상 세계라 하고, 그리고 이걸 눈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걸 본질이라고 하죠.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는 세상 혹은 세계는 따로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여기 사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드러나 있는 이 세계가 하나 있고, 또 우리가 이게 보는 이 드러나, 이렇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 본질이라고 하죠. 혹은 이데아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있는 세계가 따로 있다. 완전히 구분된다. 라고 생각을 했죠. 플라톤은.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것이 진짜로 있는 거냐? 어떻게 더 진짜냐? 이게 바로 그 본질 혹은 이데아의 세계가 더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있는 이 세계, 이것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 있는 이 세상, 세계 말고 따로 무슨 본질의 세계라는 것, 그런 거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그런 게 전혀 없느냐? 있기는 있는데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있다라고 주장했죠. 네. 자, 이제 오늘 다룰 그 에피쿠로스는 속에 있기는 뭘 속에 있어? 없어. 세계가 하나 있는 건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얘기가 맞는데 플라톤이 틀렸고. 근데 이 아리스토텔 너는 사실 세계가 하나라 그러면서 두 개의 세계를 주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이 세계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어쨌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개인 거지.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런 걸 비판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이 세계만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굉장히 현대적이죠. 근데 이게 에피쿠로스만의 주장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데모크리토스라고. 예, 세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원자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아톰이라고 하죠. 예. 근데 어쨌든 뭐 작은 단위가 모여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든 뭐든 어쨌든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물질이 아는 거 다른 거 있느냐?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 그거 이런 물질 이게 다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그런 그 데모크리토스의 세상에 관한 그 이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이걸 저이 생각해낸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지만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뜨린 것은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당시 일종의 슈퍼스타였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 에피쿠로스를.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플라톤이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플라톤이 뭘 만들었습니까? 아, 학원. 지금 그
이 사교육이 문제다. 학원들 이거 문제다 하지만 그 학원의 시초, 예, 학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은 그 학원의 이름을 뭐 종로학원, 뭐 대성학원 이렇게 안 하고 아카데미아라고 붙여요. 아카데미아. 그래서 그 아카데미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아카데미아에 들어가서 배운 거죠. 그러고 나서는 야 이게 잘 되거든.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내가 하나 따로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아카데미아라는 학원과 이제 이 견줄 만한 이 학원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학원 이름은 리케이온. 네. 자, 뭐 복잡하니까 앞은 아카 학원이라 하고 뒤는 리케 학원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서 막 경쟁을 막 하고 있었죠. 자, 근데 이 학원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 학원들이 가르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왜 마음에 안 드냐? 사람들 관심 있는 건 행복이잖아요.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까? 하는데, 아까 그 아카데미아 학원이든, 아니면 리케이온 이 학원이든, 즉, 플라톤 학원이든, 아리스토텔레스 학원이든, 가르치는 게 똑같아요. 뭐,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다. 근데 우리 알겠지만 착하게 살면 다 손해 보죠. 여러분 그 형제 중에 자, 이뭐 외아들이다, 외딸이다 하면 그런 걱정은 없는데, 이 아들, 딸들이 좀 많아. 그러면은, 야, 아들, 딸이 많으니 그 부모들은 참 좋겠다. 나중에 늙어서 뭐 병들거나 뭐 하면,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다섯 명 된다 하면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또 힘을 합쳐서, 간호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아파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 자, 이 아들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아예 보살피지 않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알아서 혼자서 그냥 보살핀다. 어쩔 수 없으니까. 딸도 마찬가지고. 외동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아들, 딸이 다섯 명이나 되는데, 혹은 일곱 명이나 돼. 옛날에는 막 일곱 명, 막열 명도 있고. 이건 내가 아픈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다 보면, 한참을 기다리다 보면 그 다섯 명 중에 그나마 착한 놈이 와. 서로 미루다. 그래서 개고생을 하는 거죠. 왜냐? 외아들이거나 외딸이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그냥 즐겁게 하고 뭐 힘들어도 해요. 근데 다섯 명이나 있는데, 혹은 일곱 명이나 있는데, 왜나 혼자 해야 돼? 독박 쓴다 그러죠, 그걸. 그러니까 하는 게 즐겁질 않아. 그래서 사실 이 플라톤 학원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거, 착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 이거 그 사람이 들으면은 다 개소리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피크로스가
딱 등장해서 이제 예, 해방을 놓는 거죠. 저 학원들 다 엉터리다. 우리를 행복하게 예, 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살게 하는 그런 그 헛소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 뭐라 하냐면 착하게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죠? 착하게 산다는 건 좋은 삶을 살아야 좋은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좋은 삶이에요.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럼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뭐냐 하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플라톤은 네 가지 덕을 얘기하면서 예, 지혜롭게 살아야 지혜로워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또 이걸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예, 잘 예, 해야 된다. 그러면 정의이죠. 이 네 가지를 다 잘 해야 예, 우리가 예, 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피크로스는 해봐.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고 그렇게 산다고 행복해? 예를 들어서 뭐 용기 좀 보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장군들이잖아요.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사들. 이 싸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 무슨 적이 쳐들어와 하면 이 사람들의 용기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고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그 용기 내는 것도 힘들지만 용기 내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그 에피크로스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 즐거워야 행복한 거지. 행복한 건 다른 게 아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즐거우면 행복한 거다. 아주 단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철학자니까 그냥 그런 말만 누구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움의 존재론, 즐거움의 인식론, 즐거움의 윤리학 이런 것들을 펼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걸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그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에피크로스 다음에 다룰 철학자는 데카르트예요. 근데 에피크로스와 데카르트 사이는 엄청난 그 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크로스가 언제 때 활동했냐면 기원전 4세기 또 3세기 이때 활동했어요. 기원전은 이 많은 것부터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에피크로스는 4세기에 태어났어. 기원전 4세기에 태어나서 왜냐하면 이 영으로 오는 거니까. 기원전 3세기에 죽었어요. 근데 기원전 3세기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데카르트가 활동할 때는 언제냐? 데카르트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17세기, 16세기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추 뭡니까? 그죠? 엄청나죠? 뭐 얼추 2000년? 2000년 좀 안 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서양 철학사를, 서양 철학의 역사를 강의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데, 이 1000년이 넘는 이 기간에는 그럼 철학이 없었냐? 있었죠. 근데, 있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없었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들 암흑기다. 그건 뭐 그때는 깜깜했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새로운 게 없었다는 거죠. 철학은 했으나,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철학이 없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알고는 있어야지 그때 뭐 있었는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에피쿠로스를 다루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해요. 고대 철학 하면 여러분이 다 알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 명의 스타죠. 에피쿠로스는 이제 이 말년에 스타였던 거지. 이 사람들을 비판해서 스타인 거지. 요즘 뭐 그렇잖아요. 뭐 민주당에도 민주당 그 당대표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을 비판하면 스타가 되잖아요. 원래 민주당에서 이 제일 스타는 그 이재명이죠. 어? 그러니까 이 고대 철학에서 제일 스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듯이. 근데 그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조명을 받고 좀 이름을 날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스타들을 욕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 에피크로스는 이제 그 스타들을 비판함으로써 주목을 끌었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고대 철학으로 보면 에피크로스의 어떤 그 위상이라 할까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굳이 에피크로스를 다룰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다루냐 하면 이 에피크로스는 지금 들어서 알지만 고대 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뭐 크게 취급을 받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뒤에 데카르트나 뭐 로크, 칸트, 헤겔 같은 이 근대 철학자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철학이란 걸 했나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럼 알겠죠. 새로운 스타가 나오지 않으면 옛날 그 스타들, 아, 뭐 공자왈, 맹자왈이 뭡니까?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공자가 말씀하시길 이렇다. 맹자가 말씀하시길 이렇다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천 년이 넘는 세월을 그러고 온 거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그때가 신학이거든. 신학의 시대인데. 지금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아니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화내는 거는 할 수 없고요. 화내셔도 되는데 단 저는 그분들은 바로 거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을 모시고 뭐 신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뭐 등등 신학을 하시고 뭐 등등을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게 가장 가치 있고 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예, 제가 존중합니다만 저는 좀 거리를 두고 있잖아.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소크라테스 왈, 소크라테스 가라사대, 플라톤 가라사대, 아리스토텔레스 가라사대가 계속 됐던 거예요. 여기서 소크라테스 가라사대는 금방 없어졌어요. 그 당시 소크라테스 죽고 나서는 꽤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럼에도 왜? 다른 스타가 나타났으니까 플라톤이라는 스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 가라사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타가 나타나니까 그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가라사대가 된 거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 철학이라 하면 뭐 철학보다도 사상이라고 해도 되겠죠. 신학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교부 철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그 전반기죠. 12세기 이전. 예. 그리고 그 이후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교부 철학의 가장 유명한,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스타 철학자가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여러분 고백론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스콜라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 철학자는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네. 그 토마스 아퀴나즘에서 뭐 나스라서 토미즘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자, 이 두 철학들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슨 철학을 공부했냐? 뭐 누구한테 배웠냐? 플라톤이 그 저 죽고 나서 이 그 태어났으니까 플라톤에게 배울 수는 없었지만 그 플라톤 철학, 플라톤에게 배운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단순화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은 혹은 신학은 뭐다? 예, 네. 플라톤 가라사대. 신학이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이제 중세의 후반기 나타난 스타인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한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 아퀴나스의 철학 혹은 신학은 뭐다? 아리스토텔레스 가라사대. 그래서 딱히 중세를 다룰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공부하면 좋죠. 근데 저희는 갈 길이 바빠서 여기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샘플을 좀 드려야 돼. 사례를. 그래서 아퀴나스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이죠.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신 존재 증명. 왜냐면 신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 보이면은 신을 딱 데려다가 모셔다가 짠! 여기 있어. 봐! 여기 있잖아! 근데 이 신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자꾸 저 이 뭐냐, 이 그, 그때는 신부님이죠. 신부님들한테 도대체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저 뭐야, 신부님들은 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볼 수 없으면 그게 있는 게 아니지.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야지. 아니, 볼 수 없어도 있는 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 있는 거는 볼 수 있어야지. 근데 볼 수 없는데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게 진짜로 있는 거라고 그러고. 우리 볼 수 있는 이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있게 만들어줬다까지 얘기를 하니까 창조라고 하죠, 그걸.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예. 이제 어떻게 해요? 예. 신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되죠. 그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 존재 증명.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제가 아퀴나스가 어떻게 증명했는지 한 다섯 가지 방법의 증명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예를 들게요. 하나, 신은 있다. 왜?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운동하지 않느냐. 예, 네, 운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움직이고 뭐 등등. 근데
그 움직이는 것들은 잘 보면 누가 얘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얘가 움직인다. 그걸 운동 원인, 운동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해서 얘가 움직였어. 그러면 얘 움직였죠. 얘는 얘가 움직이게 해서 움직였어. 뭐 등등이 계속 되겠죠. 그래서 계속 거슬러 가면 결국 얘가 움직이는 거, 이거 움직이는 거 맞지? 예, 이건 이것 때문에 움직였지. 이건 이것 때문에 움직였지. 하고 계속 가면 맨 끝에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최초로 자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는 최초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근데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딨냐?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럼 뭐야? 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여야 돼. 어떤 존재? 엄청난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여야 돼. 이건 초월적인 힘이잖아. 기적이잖아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또 남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 저 존재가 어디 있어? 그건 신밖에 없다. 됐죠? 증명했잖아. 이게 아퀴나스가 증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한 게 뭐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가라사대라는 이유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그랬죠. 이런 현상 세계 속에 이 현상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 본질, 이게 숨어 있다고. 어떻게 숨어 있느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인으로 숨어 있다. 이걸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결과를 만든 원인으로. 근데 이 원인은 네 가지 종류의 원인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게 여기 왜 있어? 그럼 대답이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잖아.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가 없었으면 이 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이걸 뭐라 그래? 예, 진료 원인이다. 근데 진료를 하지만 우리 쉬운 말로 재료. 책을 만들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 펄프. 예. 그래서 이 종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할 때, 그때는 이 원인을 어떤 재료라는 측면에서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료 원인. 근데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진료라고 번역을 해서 참 일상적으로 쓰지도 않은 말인데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재료라는 말은 쓰는데 진료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안 쓰면 버려야지. 왜 질질질 이끌고 그 번역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갖고 넘긴 건데 그걸 그대로 재료는 알죠. 재료는 진료랑 차이가 뭐야?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재료 원인.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책이 이 모양을 갖게 된 거는 이 일종의 플라톤 같은 거죠. 책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있었기 때문에 이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놈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이걸 형상 원인. 근데 형상이란 말도 좀 그래요. 근데 이걸 그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뭐 달리 얘기하면 개념이란 말은 우리 알잖아요. 개념 원인이다. 혹은 생각 원인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책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현실화한 이 결과물이 생겨났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아무리 책이란 생각이 있어도, 그리고 종이가 있어도 이걸 만드는, 책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이게 생겨났겠느냐. 그 만드는 걸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용 원인. 작용 원인. 뭐, 그 우리말로는 뭐,
생산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만드는 행위. 그 만드는 행위, 만듦이라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얘가 생겨났다. 작용이. 그럼 네 번째는 도대체 이게 뭘 필요가 있어야지, 뭐 목적이 있어야지, 어디 쓸 데가 있어야 만들지. 쓸 데가 있었으니까 이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쓸 데가 없었으면, 그게 목적이죠. 책을 만드는 목적이 없었으면 얘가 생겨났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목적 원인이라고. 이 네 가지 원인입니다. 근데 아까 운동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이걸 구분하기도 해요. 운동 원인과 작용 원인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뭐 대충 비슷한 거예요. 아퀴나스는 그 둘을 구분해서 아까는 운동으로 설명을 했고 하나는 작용으로 설명했어요. 그 행위, 만드는 행위로. 자, 이걸 만드는 뭔가가 있었으면 또 얘가 이걸 만들었다면 여긴 책이지만 뭐 어떤 존재가 그러면 그 존재를 만든 또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고 혹은 그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든 뭐가 있었고 뒤로 막 가면 맨 끝에는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어떤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그게 신이다. 그걸 우리말로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가라사대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세상을 설명했던 그 철학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했느냐. 신 존재를 증명하는 데다가 이걸 응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딱 보니 아리스토텔레스 가라사대죠. 그래서 특히 뭐 굳이 다룰 필요는 없다라는 그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 신학을 그 철학의 그 옷 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대학에 갔을 때 서울대 철학과를 갔을 때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한 3분의 2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중 대부분이 그 아버지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보내지 않고 애를 철학을 공부하라고 보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철학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목사로 키우고 싶은데 어딜 보냐, 신학교를 곧바로 보낸 게, 신학대학을 보낸 게 아니라 철학과를 보낸 거예요.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고대 철학에서 중세 철학을 건너뛰고 근대 철학을 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그 어떤 변명 혹은 양해 말씀, 이게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신학을 뭐 업신여기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신학은 다만 뭡니까? 철학을 도구로 썼을 뿐이죠. 네. 그래서 뭐 신이 없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다만 서양 신학사가 아니라 서양 철학사니까 서양 철학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 중세 부분은 뭐 시간이 되면 그 중소 부분도 잘 다루면, 응용한 것도 잘 다루면 좋겠지만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건너뛰는 걸 양해해 달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예, 무엇이든, 예,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철학을 하는 거니까 도대체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무엇에 쓸모가 있냐?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게임은 하는데 마음껏 즐겁지 않다. 여러분은 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다.
요즘 저 젊은 친구들은 그이 뭔가 핸드폰 게임, 그다음에 이 PC 게임이 여기에 미쳐갖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도 게임 요즘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 한 게임 하시는데. 예. 아주 얼마나 완전 미치셔요. 아, 밥도 야, 밥 나중에 먹자 하면서. 예. 아, 근데 게임은 즐겁게 하는데 마음껏 즐겁지 않다. 예. 이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자. 그다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즐기고 싶은데 마음껏 즐길 수 없다. 왜? 우리 사회는 이 즐기는 것에 대해 마냥 예, 칭찬하지만은 않는다. 당장 청소년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즐긴다는 게 마음껏 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 좋은 걸로만은 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정말 세상 즐겁게만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한편으로는 한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은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즐기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예요. 마냥 즐기기만 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가치 판단을 안 합니다. 그죠? 평가를. 동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럼 뭡니까? 즐거움 추구하다 보면 예라는 걸 모르죠. 그리고 뭐 등등 인간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혹은 그걸 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다 나쁘다고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100%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도. 네. 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김광석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나무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노래인데, 김광석의 노래 중에. 김광석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무가 되고 싶었으니까. 나무처럼 살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김광석의 3집 앨범 재킷에 아예 나무를 딱 그려서 박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김광석 얼굴도 없고 그냥 나무 하나를 딱 해놓고 그 나무를 그 꽃다발처럼 이렇게 싸는 종이가 있고 여기에 꽃이 아니라 나무 같다 있는 그 재킷. 그래서 3집 앨범 예. 그림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나무처럼 살고 싶었을까? 혹은 나무가 부러웠을까?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키워드는 뭘까? 바로 이 노랫말입니다. 한결같은 빛 속에 서서 젖는 나무를 보며 눈부신 햇빛과 개인 하늘을 나는 잊었어. 한결같은 망각 속에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좋소. 나무의 특성 중에 담고 싶은 게 뭐냐?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요즘 정치인들 막 이단 갔다, 저단 갔다, 뭐 난립니다. 뭐 저럴 수 있어? 저게 가능해? 이럴 정도로 막. 어쨌든. 뭐 정치인뿐만 아니죠. 우리도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뭐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뭐 난립니다. 또 여러분 마음도 이거 할까? 아니 아니 아니야. 저거 해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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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해야지. 여러분 그 백화점 가서 옷 살 때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백화점 딱 가면 쫙 올라가면서 저거 딱 들고 뭐 10분도 안 걸려. 계산 딱 하고 딱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백화점 한번 가면 뭐 백화점에 있는 선물 다 그러니까 그 상품들 다 기웃기웃하고 사고 이게 아니라 사실 옷 한 벌을 사러 왔는데 네. 근데 그 한 시간 두 시간 계시는 분들 있잖아. 그 왜 그래요? 이거 살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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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살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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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뭐 난리를 쳐도 나무는 그냥 바람이 불면 이리 불면 이렇게 휘청 이리 불면 이리 휘청 하지만 제자리에 있죠.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부러웠던 겁니다. 김광석은 남들이 보면 야, 저 녀석 참 운 좋네. 행운하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김광석은 부르나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남들은 보면 동물원으로 시작해서 이 같이 노래 부르던 친구들 예, 중에 정말 계속 노래한 물론 개 중에 몇 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예, 줄기차게 예, 노래를 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사하고 뭐 다들 잘 나가던 친구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었을 때 예. 자기 길을 찾아서 다 갔지만 남아서 계속 노래를 가수로 계속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기를 끌어서 그때 89년 90년 하면서 90 에, 언제 죽었죠? 96년에 죽었나? 그때 죽을 때까지 정말 인기가 엄청났죠. 김광석. 또 인기 정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네. 이 친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러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부러워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네. 제가 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김광석 그 관련한 공연을 저기 인천에서 그 여러분 그 이등병의 편지 쓴 노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수예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 김현성이죠? 김현성 요번에 뭐 조국혁신당 지지 선언을 했던데 네, 어쨌든 그분이 그 우리 그 행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뒤풀이 때 얘기를 했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용필 네, 형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완전 80년대 완전 조용필의 가왕 완전 쓸었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바운스인가 뭐 해서 또 인기도 끌고 뭐 조용필 하면 정말 대스타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성아, 나도 일찍 죽었어야 되나? 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광석이 봐라. 죽고 나니까 이거 완전히, 대스타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그것도 조용필은 엄청 좋아했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광석을 죽고 나서 죽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계속 사람들이 사랑하고 김광석 또 김광석 노래 계속 부르고 듣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김광석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삶이. 예. 뭐 이러자는 이유들은 뭐 여러분들 김광석이라는 그 영화 이상호 기자가 만든 그 영화 뭐 등등을 살펴보시면 이유는 알겠지만 예. 근데 예,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힘들었을 때 정말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난 전 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무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무의 어떤 그 특성이 꽂혀서 마음에 들어서 나무가 되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이게 아닌가. 움직이지 않는다. 뭐 난리를 쳐도 나무는 물론 꺾여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꺾이는 거지 그에 따라서 막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뭐냐? 김광석의 나무란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나무처럼 살아라. 자 나무처럼 산다는 것은 나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즐거움을 자꾸 억누르는 그런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주로 감정형인 사람 여기 MBTI라는 거 젊은 친구들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그 거가 네 개의 그 판단이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해서 근데 세 번째 판단 기준이 첫 번째는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감정형이냐 이성형이냐. 자, 근데 감정형인 사람들은 주로 이 즐거움에 민감하죠. 이성형인 사람들은 이 즐거움에 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정형인 사람은 즐거움에 못 참아. 아무 생각 없어, 정말. 그래서 자기 사고 싶으면 사고. 그 즐거움대로 움직이는데 이 이성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즐거워도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등등.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뭐 등등. 온갖 생각들이 많은. 자, 이런 식의 삶들. 근데 즐거움. 에피크로스의 그 입장은 뭐냐?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즐거움, 그거 좋다. 지금 말하자면 감정형 삶인 거죠. 이 이성형 삶, 자꾸 즐거움을 죄악시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돼, 뭐 등등 하는 거. 아,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즐거운 건 좋은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내가 뭘 하면 즐거워지는 노래를 부르면 즐겁고 춤을 추면 즐겁고 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다. 근데 또 하나는 하지 않으면 즐거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멍 때리기. 여러분 바쁘게 사시다가 네, 주말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고 뒹굴뒹굴 시체 놀이죠. 그거 하면 즐겁잖아요. 그죠?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근데 이 무엇을 함으로써 즐거워진 것.
춤을 추면서 추면 즐겁고 노래 부르면 즐겁고 이런 즐거움들은 즐거우려고 그런 짓을 하는데 하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때? 지치고 힘들어. 예. 그래서 결과는 즐겁지 않게 돼. 예.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인 그런 즐거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려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지 않음으로써 즐거움. 그래서 저거 뭘 함으로써 즐거워지는 걸 동적 즐거움이라 하고요. 뭘 하지 않음으로써 즐거워지는 것을 정적 즐거움. 자, 정적 즐거움을 여러분들을 누려야 우리 행복할 수 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이는 즐거움, 움직이지 않는 즐거움. 움직임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거고 여기는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뭘 하지 않음으로써 즐거움. 자, 나무죠. 나무의 철학이라는 게 바로 움직이지 마라. 나대지 마라. 제발. 그냥 있어. 그럼 즐거워. 뭘 하려고 하지 마. 애써서. 자, 그래서 영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짐 모리스라는 사람 아세요? 짐 모리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는 27살 자살을 했어요. 뭐 자살보다 죽었어요. 그래서 요절을 한 거죠. 이게 그 도스라는 더 도스라는 이 앨범이기도 하고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어렸을 때 여행을 갔어요. 가족이랑 여행을 가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심하게 난걸 봤어요. 지나가면서. 근데 사람들이 뭐차다 찌부러지고 사람 죽겠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떤 인디언 노인이 죽어가는데 그 눈빛은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야, 어떻게 저렇게 편안할 수 있지? 저 눈이. 그리고 마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최고의 어떤 그 편안함, 즐거움, 이걸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온갖 것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 뭡니까? 영화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예, 뭐, 노래도 해보고, 또 문학에 심취해서 문학도 해보고, 뭐 온갖 것을 다 했어요. 또 하다 보니까 뭐까지 했습니까? 마약까지 하게 되고. 이런 거다 이제 겪었는데도 즐겁지 않아, 사는 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죽었어요. 과다복용으로. 27살에. 근데 이 친구는 비로소 죽음으로써 그 즐거움의 경지에 이른 거죠.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혹은 이 노랫말 이건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The Doors. 그 보면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뚫고 나가고 싶다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도대체 그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 가고 싶어 하는 그 바로 그곳이 어디냐? 저편이. 그게 어쩌면 우리 동적 즐거움. 뭘 함으로써 뭘 얻음으로써, 뭘 이룸으로써 우리가 즐겁기를 우리 추구하는 것. 그것의 저편에 있는, 즉 어떤 즐거움? 뭘 하지 않음으로써 즐거움. 뭘 내려놓음으로써,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음으로써 즐거운 그 세상, 그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즐기고 싶은데 마음껏 즐길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 나무의 철학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된 철학, 에피크로스의 철학을 통해서 김광석의 나무라는 노래에서 우리가 찾아본 나무의 철학,
과학에 대한 철학적 뒷받침, 네, 이야기가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